1575년 도산 서원이 창건된 이후 44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문을 열었습니다. 선비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날 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강독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여. 밤의 정적에 잠긴 도산 서원에 선비들의 낭낭한 글을 읽는 소리가 은은한 달빛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일도 음력 1일과 15일 매월 상망일 새벽에 의관을 정지한 후 사당에 인사드리는 향안은 지난 445년간 도산서원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해 유사들은 향할 전날에 서원을 찾아 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강독을 합니다. 정말 서원이 어떤 것이다, 공부하는 학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공부하는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행사에 맞춘 도산서원 야간 개장과 선비 강독의 공개는 서원 창건 이후 처음입니다. 고즈넉한 서원의 밤풍경 속에서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옛 선현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정말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셨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나 좋습니다. 도산서원은 남성 선비에게만 제한하던 알묘를 일반인은 물론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태계 선생이 지은 도산 12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등재 1주년 행사 기간 동안 도산 12곡을 트로트와 정가, 파페라 등으로 재해석하는 유학의 대중화 작업도 활발합니다. 유학이 백장서구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친근한 학문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